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지난 시간에 이어 7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5를 했는데 저희가 5를 하면서 상당히 만족을 해서 7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동이 있다. 맞아요. 그 5가 뭐 지난 시간에 그 EQ 대역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00에서 500Hz까지가 이렇게 부스트가 싹 돼 있고 하이 대역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게 그 보컬을 받았을 때 보컬의 정체성이 되는 그 부분에 그 존재감을 올려주고 그 위쪽이 기분 좋게 들리는 사운드의 그 엣지를 딱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아 이거는 58에 비해서 확실히 퀄리티가 한 수 위다. 맞다. 아 요런 느낌. 맞다. 맞다. 그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저희가 엄청 좋은 평가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더 반전으로 놀랐던 건 우리가 보컬만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기타가 와. 엄청 차이 났던 게 네. 진짜 좀 놀라웠죠. 네네. 그래서 이게 5를 했는데 그 정도면 7은 더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7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도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납니다. 네. 이게 199달러였잖아요. 이게 이건 네. 지금 291달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가격은 한 33만원 35만원 한 요 정도 사이쯤이 아닐까. 네. 이렇게 되면 해보면. 이제 58에 이제 3.5배에서 이제 4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격대는 상당히 좀 비싸지기는 하는데 뭐58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10만원 11만원 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거의 3배 돈인데 과연 네. 그런 가치가 있는가. 네. 왜냐면은 이게 이 가격이면 이제 괜찮은 컨덈서 마이크가 그렇죠. 시작되는 가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은총씨가 얘기했지만 뭐 무조건 컨덴서가 더 좋은 건 아니니까 뭐 룸어쿠스틱이 준비가 안돼 있을 때는 오히려 다이나믹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사운드 그냥 정리정돈하는데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래 뭐 작업하는 방식 자체가 막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 한 군데다 픽스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명이 뭐 팀원이 있어가지고 야 너도 불러봐 야 너도 불러봐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가면서 멜로디 메이킹하고 이럴 때는 진짜 편하거든요. 다이나믹이.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음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 아니면 혹은 뭐 팝음악 뭐 대중음악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팝음악에서 대표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뮤지션이 자미로카이거든요. 자미로카이 그 사운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말 그 다이나믹 마이크를 딱 쓴 그런 느낌이 나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애용하셨었고 그 뭐 근데 자미로카이 음악이니까 그렇죠. 아,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사운드가 필요하니까. 네, 이 뭐 세븐이 이제 어쨌든 가격대가 컨덴서 마이크가 엔트리급으로 시작되는 괜찮은 애들이 시작되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약간 이제 컨덴서냐 다이나믹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그 가격대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이게 뭐 58 같은 경우에 사실 애초에 그 가격대에서 컨덴서 마이크가 괜찮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다이나믹밖에 고려할 수 없는 가격대고 그거랑 이 OM7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도 박스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더 있네요.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한 5까지는 안 오고 약간 살짝 한 2, 3 정도인데 네. 여기 보면 지금 100대역에서 거의 한 아, 여기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거보다 조금 더 약간 드라마틱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하이 대역이 조금 더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 기조는 똑같지만 그냥 거기서 디테일을 살짝 더 잡았다 네네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OM7 같은 경우에는 약간 OM5보다는 조금 더 그 라이브 퍼포먼스 네 대응하기에 좋은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프로페셔널 사운드 컴퍼니 뭐 이런 데서 사용된다고 하고 뭐 프론트 오브 하우스 믹싱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피드백을 일단 굉장히 잘 케어를 해주고요. 그래요. 사운드 퀄리티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굉장히 그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잘 케어하는 데 좀 특화된 마이크라고 그래요.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OM5가 네네. 현장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7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7이 좀 더 현장 친화적인 그런 마이크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막 큰 상황 뭐 볼륨 레벨이 굉장히 큰 상황 혹은 퍼포머가 tend to cup the microphone이라고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네. 감싸서 잡는 네, 사람들.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모아 잡고 이렇게 잡는 사람들 이렇게 컵하는 이 형태에서 피드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울링이나 이런 것들도 애초에
잘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잡아라. 어, 그냥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게끔 뭐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리얼리티. 리얼리티.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실히 그런 라이브 친화적인 마이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설계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볼륨이, 볼륨이 약간 작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소스들을 커트해내는 그런 네, 라이브 네. 퍼포먼스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애초에 5보다는 기본 같은 양으로 놨을 때 볼륨이 좀 작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네요. 네. 저희가 아까 사실 그 녹음을 저희가 이제 마이크 리뷰할 때마다 늘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작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레벨 차이가 했었는데, 나는데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마이크 그 저기 모니터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볼륨량으로 맞춰놓고 모니터를 하니까 이게 조금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뭐 그 볼륨 양에 대해서 오는 그 선입견은 안 가지실 수 있도록 네. 58이랑 저희가 뭐 5랑 비교할 건 아니고 네네. 58이랑만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 드라이 소스입니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커피.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번 OM7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는 사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OM5 이어서 OM7으로 오니까 7이 뭐 물론 글을 읽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것도 뭐 깔려 있습니다만 좀 생동감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좀 현장감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볼륨을 일단 올려놓으니까 그 톤이 OM5에서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톤이 거의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공간계 네. EQ인까지 좀 해서 58과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8부터 출발해 볼게요.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자, 이거 약간 볼륨 차이가 좀 있어서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갖고 파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추고 가볼게요. 지금 요게 살짝 크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러면 거의 지금 똑같죠? 그래요. 네, 그래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58부터 출발이요. 네.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그게 아니다. 볼륨 차이가 아니야. 심지어 볼륨을 더 줄여도 맞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I try to live it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아, 달라. 달라. Dreams. 아, 네. 지금 EQ가 그룹 채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EQ, 동일한 그거거든요. 네. 그 동일한 공간계. 네. 동일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거 솔직히 이 리뷰에 뭐 딱히 저희가 그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저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서 그러니까 OM5랑 비교를 해봐야겠어. 사실 현PD님이 그렇게 욕하시진 않았지만 그쵸?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 리뷰니까 하지 말라 네. 그랬는데 저희는 이거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네. 왔다 갔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해봐야 되겠어요? 네, 해봐야 되겠어. Dreams are my reality, the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kind of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저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제가 느끼는 느낌.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형이랑 저랑 이제 같으면 이제 재밌는 거고. 네네네. 5가 미들이 좀 더 있네요. 아, 5가 미들이 좀 더 있다. 여기 앞에 딱 이 강하게 나오는 이게 있고, OM7이 아무래도 그 피드백이라는 것들과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딱 이렇게 나오는 이 중앙에 이렇게 날선에는 없는 것 같고, 그 전반적인 공간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요 하나 차이 때문에 좀 많이 확 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두 개가 거의 그러니까 바로 듣고 뭔 차이를 잡아내려고 하면 잡겠는데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5와 7을 구분하기는 되게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엄청 어렵겠다 할 만큼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되게 평화로운 그런 걸 녹음을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되게 레벨이 세거나 아니면은 그 사운드를 수음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러프하고 진짜 공연장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5와 7의 그런 만들어진 어떤 제작 기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데서는 아마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이런 데서는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세븐에 대한 설명을 읽지 않고 이렇게 들었으면은 야 이건 5를 무조건 추천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뭐 예상상 이 OM7은 이 같은 기조의 사운드에 조금 더 그 이거보다 되게 수음 환경이 러프한 그런 환경에서 터프하고 러프한 그런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수음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데서 이 가격 차이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그런 공연장 분위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해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가격 차이가 나는 한 10만 원은 그 정도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그냥 5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작업하실 건데 근데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현장 마이크로 내가 들고 다니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뭐 업체 쪽에서 이번에 마이크를 구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만 뭐 저희가 늘 인트로 때 말하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5로 또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5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기타 왔다 갔다 해볼게요. 기타 드라이 소스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세븐부터 출발. 기분이 다르죠. 여기다가 같은 EQ랑 공간계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살아나죠? 완전히 다른 느낌. 이거는 뭐 아까 방금 또 설명 드렸지만 뭐 이건 현장이라는 공간에서 쓰는 이제 특정화된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뭐 그런 옷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기 산악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네,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 기능 쓸 일이 이렇게 많지는 없다.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작업하는 용도로 쓰실 거라면은 뭐 완전히 저는 OM5 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게 무슨 라이브시나 아니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쓰시는 뭐 업체에서 이제 뭐 한꺼번에 그렇게 그런 용도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네, OM7을 구매하시면 더.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잡아도 라이브 시에 상관이 없다. 아니 뭘 누가 그렇게까지 잡겠어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 네, 감성 폭발. 네. 네, 이렇게 오늘 OM7도 같이 모니터를 해봤고요. 오딕스 마이크가 진짜 가성비 좋은 한 20만 원대 전후에 이런 명기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가성비 또 좋은 또 마이크를 했을 때 우리 세! 세 있었잖아요. 세, SE. 네. SE가 있었는데 네. SE랑 결이 확 다르네요. 달라요. 네, 다르네요. 맞습니다. 다르고 일단은 그 이건 확실하게 이제 형님이랑 저랑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오팔에 익숙한 사운드를 많이 듣다가 예를 쓰면 되게 감동적인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 EQ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컬이 그 왜 형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녹음할 때 드라이 완전 드라이로 주면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기 좀 약간 힘들어지고 그렇죠. 뭔가 약간 맞아요. 발가벗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 마이크를 쓰면은 좀 더 편안하게 부를 수 있고 뭐 좀 더 뭐 녹음을 하든 라이브를 하든 좀 더 이렇게 그 능률이 더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네. 마이크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 58의 뭐 최대 장점이 이제 플랫한 건데 OM5나 7 같은 경우에는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기분 좋은 사운드가 탑재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하는 기분이나 영감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부스트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돈을 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타를 칠 때 일어나 갖고 잭 다시 꼽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굿수를 늘리고 그렇죠. 그냥 정말 푹 꽂고 칠 수 있는 그 환경에다 1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작업하는 기분과 나의 짜증과 이런 멘탈을 케어하는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정말 좋은 이야기 했어요. 58을 쓰면 우리가 일단 세팅으로 해놓고 출발해야 된다면 얘는 그냥 바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분이 올라간다면 저는 그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OM7과 OM5 연속으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그 58하고 비교를 해봤지만 그만큼 58이 어디에나 비교 대상이 될 만큼 가장 기준을 잡아놓은 진짜 좋은 악기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지만 OM5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조금 더 진일보된 사운드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정말 좋은 마이크다. 새롭게 발견한 마이크다. 그리고 OM7은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딱 라이브의 네.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딕스의 OM5, 7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구석 뮤지션 분들 중에 본인이 보컬이시고 공연과 녹음을 같이 병행하신다면은 OM7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